안녕하세요. 제 7강 간담 르응 웨라 완 르은 비 시간 1, 월, 연 묶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단어 먼저 살펴보실게요. 담, 묻다, 질문하다, 마이, 오후, 니오니, 지금, 이제, 마이 커이,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 니오, 유일하다, 하나의, 모니, 요즘, 그연, 부지런하다, 드리엠 또아, 준비하다, 나인, 들리다, 라, 어조사로서 의문할 건, 의문문을 만들거나 명령 혹은 간언을 할 때 사용하는 어조사입니다. 나 진짜이, 결심하다. 나잉한, 일자리를 얻다. 커이, 천천히, 슬슬, 점점. 넷카, 절대로, 전혀. 입니다. 그럼 관련 단어가 들어간 회화 같이 살펴보실게요. 거토나 크랍, 떠니 웨라 기 몽래오. 떠니 바이 사몽래오 카. 민재, 미리엔 이 마이 르카. 차이 크랍, 봄 미리엔 떠 이. 똥 리엔 존 등 혹몽 옌. 니오니 마이 커이 미 웨라 매 따 초몽 디오. 모니 군 카얀 리엔 마. 군 드리엠 또와 자 빠이 멍 타이어 르. 차이 크랍, 익 삼 드엔 봄 자 빠이 멍 타이. 군 자 빠이 멍 타이 머 라이 카. 봄 땅 자이 와. จะไปตอนปิดเทอมประมาณ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 ดีจังฉันก็อยากไปแต่ช่วงนั้นเมืองไทยน่าจะอากาศร้อนและมีฝนตกผมก็ได้ยินอย่างนั้นเหมือนกันแต่ผมอยากไปเรียนช่วงปิดเทอมฉันคิดว่าคุณโชคดีมากที่มีโอกาสจะได้ไปเรียนที่นั่นแล้วคุณล่ะ ไม่ไปเรียนภาษาอังกฤษหรือฉันยังไม่เก่งภาษาอังกฤษต้องเรียนมากกว่านี้อีกปีที่แล้วก็คิดว่าจะไปกับเพื่อนที่ประเทศสหรัฐอเมริกาแต่ฉันได้งานก่อนเลยทำงานปิดเทอมนี้ฉันตั้งใจว่าจะเรียนภาษาอังกฤษแล้วค่อยไปเมืองไทยปีหน้าดีกว่า ถ้างั้นคุณจะไปเดือนอะไรครับฉันตั้งใจว่าจะไปประมาณเดือนมกราคมปีหน้าช่วงนั้นอากาศจะเย็นมากก็ดีเหมือนกันแต่ผมตัดสินใจแล้วว่าจะไปปีนี้งั้นให้ผมไปก่อนนะคิดว่าแม้จะเป็นช่วงปิดเทอมก็ตามเราไม่ควรเที่ยวอย่างเดียว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 ขอให้ขยันเรียนอย่างที่หวังไว้นะคะฉันขอให้คุณ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เก่งเร็วๆนะคะฉันต้องไปแล้วมีนัดตอน 3:20 โชคดีนะแล้วพบกันใหม่ครับ 핵심 포인트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매때 혹은 매그라탕입니다. 무엇무엇조차 무엇무엇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구나 문장 앞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나온 예문에는 대부분 구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구가 시작되는 중간, 그러니까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가오약 존 จนไม่มีอาหารกินแม้แต่สักมื้อเดียวในกระเป๋าของเขาไม่มีเงินแม้แต่สักสตางค์เดียวต่อราน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무엇무엇에 대해서 무엇무엇 당 혹은 연결하다, 차를 갈아타다, 값을 흥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문에 각각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예문을 같이 살펴보실게요. 수낙벤사티미프로요떠마눗. 네, 이번에 사용된 떠마눗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너비아로일라시퍼센떠비난팽. 이번에는 떠비라고 되어 있죠. 네, 해당, 연당이라는 뜻으로 연마다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보실게요. 추워이 더 사이 군솜 차이 너이 더 사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이는 전화선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송차이 씨에게 좀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롯메 사이 23 레오 더 롯파이 데이딘 사이 3 나카 이번에는 더 롯파이 라고 했죠. 뜻을 보실 때 차를 갈아타다 라는 뜻이 나와 있었어요. 롯파이라는 것은 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된 더 롯파이는 차를 갈아타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탄 후에 지하철 3호선으로 갈아타라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떠라카 다이 마이크랍 떠라카 넥 흥정하다 라고 할 때 값을 흥정하다, 가격을 흥정하다 라고 했었죠. 라카 가격이라는 뜻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떠라카의 떠는 값을 흥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떠렁이라고 해서 가격을 흥정하는 단어가 또 따로 있었죠.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쫀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등은 시간의 언제 언제까지 라는 뜻인데요. 시간의 언제 언제까지를 나타내는 것은 쫀등도 있었지만 쫀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의 언제 언제까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장소의 어디 어디까지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그때는 쫀을 빼고 등만 가지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시간의 언제 언제까지라는 쫀등에 관련된 예문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리엔 낭스 쫀등 서왕 쫀등 서왕 서왕 날이 새다 날이 밝아지다 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따라서 날이 셀 때까지 날이 밝아질 때까지 공부했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디찬 마이크의 가오리엔 쫀등 완삼렛 간숙사 땅대리엔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결석한 적이 없다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쫀등 완삼렛 간숙사라는 것은 졸업을 할 때까지 마찬가지로 시간의 개념으로 언제 언제까지라고 사용이 되었죠. 다음은 그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얀이라는 것은 열심히 무엇무엇을 하다, 근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심히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얀 그 뒤에 다른 동사, 즉 본동사가 함께 나오곤 합니다. 그럼 예문 같이 살펴볼게요. 라오떵 그얀 리엔 낭스 진짜 다이 카우마하 위티아라이 라답 찬능 네, 그얀 리엔 그얀 다음에 리엔이라는 본동사가 나왔죠. 따라서 열심히 무엇무엇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에는 가얀 하나만 단독적으로 쓰였어요. 이럴 때는 뜻이 근면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노의 헤티 콘진 뺀콘 가얀 레 탐간 마이 르악 세타깃 콩타이 증커이 똑유 나이무 콘진 이번에는 곤카얀이라고 해서 근면한 사람, 근면하다 라는 뜻으로 카얀이 사용되었네요. 다음은 땅짜이 혹은 땅짜이짜 라는 것입니다. 무엇무엇을 할 작정이다, 작정하고 무엇무엇을 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쌈라삐니 땅짜이짜 빠이 티어오꺼 북깃 나이르도 바이 마이 루왕 니찬 땅짜이짜 땡안 예문에는 땅짜이 짜가 모두 함께 같이 쓰였는데요. 짜는 괄호가 쳐져 있죠. 따라서 짜는 빼고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것 같이 살펴보실게요. 양데칸, 빼난칸, 노이데칸입니다. 뜻은 모두 동일하게 절대로 단호하게 결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문장 맨 끝에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싱콩 팀은 깝 아니 마이 미 데드 칸 난 담 마이 다이 빼난 칸 네, 둘 다 모두 문장 끝에 쓰였다는 것 살펴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마이 빼난 칸 마이 노이 데드 칸 마이 양 데드 칸이라고 합니다. 결코 혹은 절대로 무엇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럼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봄 마이 탐 르음 양난
เป็นเด็ดขาดเขาไม่มี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เกี่ยวกับคดีนี้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ไม่รู้ทำเกสเซอร์โซดูมาช่างกาจิรุยังเด็ดขาดเป็นอันขาดด้วยเด็ดขาดถึงนั้นบุญจังแม่นที่จะซื้อดังนั้นก็อาชีพสุขอิสก็กระสุนได้ถามันอย่างที่หวังไว้อย่างที่ตั้งใจอิมนี่ด้า뜻한 바대로 혹은 결심한 바대로 라고 하는데요. 저희 예문에는 이 두 가지 수거도 마찬가지로 문장 맨 뒤에 쓰였는데요. 사실 이것은 문장 맨 앞이나 혹은 문장 맨 뒤에 모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봉자 뺀 낙 위타야삿 양티 왕와이 가오다이 뺀 사마칙 사파 푸텐 라사돈 양티 왕와이 네, 이것으로 7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